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정시 확대 방침에 교사와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병호 교육감도 갑작스런 정책 전환이 충격적이며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은 빠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2017년 수능을 통해 서울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 비율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출신 고교생들의 비율이 많게는 8대 2까지 벌어집니다. 수능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 확대는 충북 등 비수도권에 불리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단지 시험 보는 게 동시에 똑같은 조건에서 된다라고 하는 공정 말고 다른 더 많은 조건에서 불공정한 거는 눈 감고 있다는 거죠. 충격과 당혹이라는 말로 심경을 밝힌 김병호 교육감은 정시가 확대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고교 학점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정치권은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테이블에서 빠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도 따라서 움직였다며 전국 교육감 협의회와 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 주체가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정치적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 충실해서 정말 비정치적인 기구에서 대입 진영 방식을 포함한 국가 백년지 대계를 교육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교육청은 정부의 정시 확대와 별개로 내년 1월 사흘 정도의 축제 형식을 빌어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